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김태환님께서 위탁을 해주신 웹 한정판 MG 건담 TR1 헤이즐 커스텀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웹 한정판으로 17년 6월에 예약받아서 9월에 발송했고 한국 클럽치도 7월에 예약받아서 10월에 발송을 했죠. 가격이 엔가로 4,500엔입니다. 국내선 54,000원에 예약도 했고요. MG 건담 마크2 2.0 버전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프레임 변경 외 외장을 거의 대부분 변경을 해서 이렇게 TR1 헤이즈 커스텀이 됐다고 합니다. 독특한 데칼들 덕분에 좀 이쁜 구석이 꽤 많은 친구예요. 하지만 역시 이 부분 도색 포인트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MG가 되어도 그 자잘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조립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마크2랑 이게 마크2 베이스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듬직하고 이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독특하게 생긴 데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가 된 MG 2.0 마크2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리 그리고 어깨 부분도 많이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실루엣 자체가 두께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백팩도 굉장히 거대해졌고 실드 부스터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골반 부분이나 아니면은 허리 인근에 있는 스커트들 이쪽도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보는데 베이스가 맞는 것인가? 이게 마크2 베이스가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HG와 비교를 해봐도 HG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MG도 그에 못지않게 깔끔하게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HG에 있었던 몰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큼직하게 재현이 돼 있어서 보는데 좀 심심하지 않게 됐던 것 같고요. 기본 디테일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실루엣이나 이런 프로포션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에 블레이드 안테나와 그 위에 센서, 거대한 센서 부분도 이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 중간중간 봉처럼 돼, 기둥처럼 되어 있는 곳은 원래 다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면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양옆에 이 덕트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요. 이 페이스 슬릿이나 이런 것도 어색하지 않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몸통은 마크2처럼 생겼지만 일단은 완전히 신규 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센서가 양옆에 있었죠, 마크2는. 하지만 한쪽으로 쏠렸고 그리고 콕피트도 달라졌고요. 허리가 그나마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깨 쪽에 있는 추가 손잡이는 이것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달아주게 되어 있죠. 말인즉슨 마크2의 것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그나마 이제 콕피트 해치 오픈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현이 되어 있다고 해도 역시 내부가 잘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플래시를 비춰보면 내부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들어있는 건 좋지만 이제 세워져 있는 선 모습의 100분의 1 사람 파일럿 피규어는 따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백팩 부분은 완전히 신규 금형이죠. 굉장히 좀 놀랐던 거는 재현도가 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던 겁니다. 조립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기본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거의 재현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쪽도 파츠 분할로 해서 내부 재현까지 되어 있고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기둥 아래쪽의 부분에 여기에 몰드가 조금 들어가 있을 뿐이죠. 이제 커버 부분도 내부는 그냥 평범하게 되어 있고요. 팔 부분은 마크2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습식으로 들어간 데칼 그리고 어깨 부분은 좀 변화가 있었죠. 마크2 원래 좀 더 뾰족한 느낌이었기도 하고요. 이 어깨 부분도 이 뿌리 부분도 여기도 파츠가 변경이 있었고 그나마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고 이제 팔뚝 부분도 파츠가 변경이 되어서 뒷부분은 따로 깎인 형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손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빨간 색깔 손가락 끝이 이게 다 부분 도색이 되어야 하죠, 원래는. 그리고 스커트 부분, 이제 골반 부분도 앞부분은 좀 더 확장된 느낌이기도 하고 이 스커트의 사이드 부분에 저기에 추가적인 디테일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스커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 에너지 팩만 아니면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뒤쪽, 그나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던 허리 쪽, 이쪽의 디테일은 꽤 괜찮았습니다. 데칼이 붙었는데도 어색하지 않고 깔끔하기도 했고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V자 표시는 실로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데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 다리 쪽은 허벅지는 파츠 그대로지만 이 골반 부분의 파츠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다리 쪽도 프레임이 내부가 변경이 좀 있었고 그 덕분에 외장도 완전한 변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덕트처럼 보이는 부분은 다 검은색 실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전부 다 실이 붙게 되어 있죠. 겉부분에 전용 습식 데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이런 덕트 부분은 파츠 분할, 조그마한 부분은 파츠 분할, 겉부분도 그렇고요. 깔끔했고요. 여기에는 또 호일실을 이용해서 색깔 재현되어 있고 발 부분은 외장 자체가 전부 다 마크2랑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놀랍기도 했고 야 이렇게 파츠를 변경을 했구나 싶기도 했어요. 자 그럼 프레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헤이즐 프레임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크2랑 비교도 한번 해보고 단독으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상체 부분은 바뀐 듯 바뀌지 않은 것 같은 형태예요. 일단 내부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닮았거든요. 그냥 마크2랑. 그렇지만 일부 파츠가 좀 변경된 것 같기도 합니다. 등 부분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백팩은 완전히 신규니까 넘어가고 팔은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은데 이쪽도 닮긴 했는데 어디가 달라진 걸까요? 예, 골반 부분은 전혀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덕분에 이제 스탠드 조인트도 따로 없죠. 이 고관절 부분은 파츠가 확실히 변경되었고 허벅지 변경 안 됐고 아래쪽 무릎 아래쪽은 완전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런 메쉬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 정도 빼고는 아래쪽으로는 거의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냥 변경이 되었네요. 완전히 이 발 부분도 닮긴 닮았는데 직접 비교를 해볼까요? 자 마크2 2.0의 프레임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별 티가 안 났는데 직접 보니까 일단 파츠의 분할이나 콕피트의 입구 그리고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 전혀 달라졌고요. 어깨 부분의 가동 포인트도 여기에 디테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지고 그리고 등 부분은 어디 보자 달라진 게 없는 줄 알았지만 예, 몰드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달라졌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어깨 부분에 이 가동 포인트 이 어깨 관절 부분도 디테일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플랫 부분이 가동을 했는데 이 헤이즐은 가동을 안 하네요. 팔꿈치는 동일하지만 이 팔뚝의 프레임이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원래 팔꿈치가 좀 솟아있는 느낌이었죠. 다리 부분은 확실히 골반 부분, 이 고관절 부분의 프레임 자체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 구체 형태 같은 느낌이었다면 약간 각진 형태로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허벅지는 전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요. 무릎 파츠까지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래쪽으로, 무릎 아래쪽으로는 파츠 자체가 완전 변경이 되었어요. 심지어 실린더 파츠는 원래는 이렇게 코팅 파츠였는데 코팅도 없어졌고 말이죠. 실린더 포인트 말고는 실린더 부분 말고는 같은 부분이 없네요. 그죠? 오히려 프레임의 몰드나 이런 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촘촘한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발바닥이나 이런 데 프레임도 똑같지만 발 자체는 전혀 달라졌네요. 그럼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빔 라이플입니다. 네, 거의 기본 형태의 빔 라이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앞쪽 부분에 에너지 팩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센서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재현을 하고 네, 접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브 그립 따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납용 조인트를 이용해서 허리 부분에다가 장착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에너지 팩 탈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는 에너지 팩이랑 호환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좀 이 부분은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곡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깔끔하기도 하고요. 내부는 심플하게 재현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겉부분에 TR이라는 거대한 데칼이 붙습니다. 습식 데칼이고요. 좀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그런 데칼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은 이 쉴드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거든요.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당연히 거치용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면서 팔뚝에다가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크2 2.0도 이걸 썼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있는 파츠고요. 그리고 백팩에는 빔사벨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예, 빔 파츠도 기존의 MG 거랑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 없이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장이라고 하면은 짜잔! 쉴드 부스터입니다. 이 헤이즐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티탄즈 테스트 팀의 데칼도 들어가 있고요. 조형 자체가 깔끔하기도 하고 MG에 맞춰서 좀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 참 보기 좋았고 뒤쪽이나 이런 데는 파츠 분할로 재현되어 있고 내부도 좀 심플한 편이긴 합니다. 당연히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팔뚝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쉴드 부스터 하면 뭐겠습니까? 쉴드보다는 부스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주고 이 백팩 부분에
감싸듯이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쫙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가동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 뿌리 부분이 슬라이드해서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죠. 이번엔 가동률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 부분 회전하는 거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양옆에 어깨 부분에 손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숙이거나 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고요. 어깨 부분은 당연히 프레임이 앞뒤 가동을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어깨 부분 자체가 좀 두꺼워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가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뭐 마크 2.0 프레임답게 화려하고요. 예, 가슴 부분과 같이 움직이는 허리 부분, 허리 회전은 자유롭고요. 이 내부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슴 부분 별도 가동 가능하고요. 고관절은 여전히 이제 마크2 것이다 보니까 볼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허벅지가 회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골반 부분의 파츠가 변경되면서 뭐랄까 좀 더 타이트해졌다는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폴리캡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도 들어 올리는 건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골반 자체가 이렇게 축을 앞으로 쭉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릎 가동률 여전히 좋습니다. 허벅지 부분이 슬라이드하면서 이 무릎 부분이 연동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 내부 프레임도 정말 볼만하죠. 딱 드러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 발목 부분은 볼관절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좌우 가동은 뭐 접지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 뒤로 뻗거나 굽힐 때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원래 이 발바닥이 굉장히 연동이 크게 되면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파츠 변경되면서 조금 가동률이 좀 안 좋아졌어요. 발바닥 자체가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 봤을 때 이 프레임 부분 드러날 때 실린더 부분도 따로 이제 원래는 코팅 파츠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아쉽죠. 자, 오늘은 김태환님이 위탁해주신 MG 건담 TR1 헤이즐 커스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얀색 말고도 실전 배치 컬러 뭐 후르두두 그리고 어드밴스드 헤이즐이다 뭐 실드 부스터다 계속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MG 바리에이션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헤이즐 시리즈가 원래 건담계의 레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었는데 앞으로 뭐 은두어튼의 모네 뭐 나중에 후라이루까지도 예약을 받고 그런다면 굉장히 좀 이 MG 헤이즐 라인업도 굉장히 땡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 Don't know.